저랑 대화가 너무 잘 돼요. 다 이게 거부감이 안 느껴? 다 속속 들어와요. 아니 그냥 대화라도 아, 뭐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럼 뭐 잘... 재밌어요. 그럼 뭘 해도 뭘 해도 그런 지혜로워요 잘... 여전히 되게. 모르지 근데 그냥 영국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세 개 지방으로 나눠 있어요 영국.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그린랜드 아일랜드 있잖아. 아일랜드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있었던 영국의 역사가 그래. 그린랜드도 있고 그린랜드 좌우에 있는 북극 지방에 있는 게 있죠. 거기 수도가 레이캬빅인데 이렇게 돼 있어. 네덜란드도 있고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육지가 바다보다 아래 있는 그 네덜란드 아니야? 그 풍차로 유명한 나라. 도이칠란드도 있고. 도이칠란드는 독일이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도이치. 에버랜드도 있고. 에버랜드는 용인에 있는 거죠. 네덜란드. 디즈니. 그 덴마크.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구나 그러면.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는 그런 데는 뭐야 미국의 거기서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건지 리조트 시설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옮겨다 갔지. 일본도 그거 있고 그거 흉내내 갖고 우리나라 에버랜드 그게 다 그거 아니야. 단지 그건 그렇고 그래서 마누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켜줬던 결혼 하게 되잖아. 지금 얘기한 게 뭐 미리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예. 모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은 돈 벌어서 월급 때문에 그냥 뭐 웃으면 안 돼. 나머지 삥땅 생기는 건 자기가 술을 먹든지 뭐 하든지 신경 안 써서 버텨면서 월급 버는 건 속일 수가 없잖아.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고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여자는 사업 한다는 건 안 좋아해. 안정된 직업에서 계속 돈 벌어서 자기한테 갖다 바치는 남자가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살 수 있구나. 근데 그 월급 들어오는 월급이 끊어졌다. 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누구 왔어? 아니 이게 고양이요. 고양이요? 응. 가세요. 어디가? 저 구장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는 건 여자 아니야? 아니 아니 목소리가 여자 같은데 누군데 아까 조금 전에 있는 지금 남자 여자가 이 남자가 어느 시점까지 자기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남자가 평가는 돈을 주냐 안 주냐 그거를 좀 겨울 지르는 거 사는 거 간단하다니까. 지가 안 만나겠다 그러면 돈 안 주는 남자하고는 별로. 돈만 있으면 여자 다 만날 수 있겠네요, 형님. 내가 좋아. 그런 논리지.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아니 근데 여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탤런트나 뭐 1급 탤런트인데 그거 돈 주고 만날 수 있다. 그건 조금 달라요. 근데 보통 여자는 소개팅을 하든지 내가 가서 했든 뭐 했을 때 자기한테 돈을 쓰냐 안 쓰냐 거기서 판단이 되는 거야. 네. 내한테 돈을 계속 쓰는 남자하고는 유지가 돼. 네. 빨대로 말하자면 돈. 빨아들여지는 관계 오래 가는데 네. 그런 관계에서 이 남자가 돈을 안 써. 네. 그거는 이제 뭐 저 다른 남자가 아무리 노력으로 해도 돈을 자기한테 안 쓰는 시점에서 딱 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남자가 할 말이 없잖아. 할 뭐 이슈가 없잖아. 네. 여자가 안 만나주면 뭐라고 할 거야. 너 내가 나한테 돈 가져온 거 내놓으라고 할 거야. 네. 영수증 써서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 차용증 쓰고? 네. 물론 그건 별개지. 근데 그 여자가 안 만나면 어쩔 거야. 그 왜 안 만나냐고 뭐 따질 거야. 고소할 거야. 그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귀는 경우가 있는데 돈 계속 쓰다가 어느 시점에 안 써. 아 그럼 이 남자가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결혼 안 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딱 간단하게 결정 짓는 데니까 아 이제 끊어지는구나. 나 너하고 안 만나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전화 안 받아. 네. 돈 주는 사람이 안 주잖아? 그쵸. 근데 거꾸로 남자가 여자한테 돈 뺏는 남자도 있어요. 그건 소위 말하는 제비죠. 예. 뭐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또 당할 것 같아. 지가. 근데 그런 여자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부류가 예. 일종의 아까 얘기한 남자가 이제 꽃뱀이지. 예. 응? 이렇게 하는 거는 남자들이 느낄 때 좋으니까 돈을 줄 거 아니야. 예. 쉽게 말하면.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여자도 있잖아. 예. 그런 여자는
그거 다 키가 있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는 오히려 남, 아니, 꽃뱀이나 제일 부족한테 돈을 받죠. 그러니까 거꾸로 걔들도 결국엔 다 뜯길 것 같아. 뜯기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경우인데 나, 이제 나 같은 보통 사람 경우는 대개는 성실하잖아. 그런 사람 돈 뜯는 게 꽃뱀이야. 네. 거의 다 그래. 결혼하는 경우는 아까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남편 계속 돈 주다 내려서 사업이 잘 안 되든가 뭐가 해서 하여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네. 남편은 쓸 데가 없어. 그러잖아. 부부간인데도. 예. 그럼 그게 뭐가 나와. 그 다음에 뭐 어리고 자식이고 조식이고 할 거 없어. 그럼 자기가 돈 벌다가 매진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예.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요. 남편 몰래 이사를 간다고. 물론 영원히 뭐 도망가진 않겠죠. 가면 그럼 남편한테 알리잖아. 어디 이사 가는지 모르잖아 처음에는. 그럼 병신 되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거 다 갖다 주는 카드 갖다 주는데.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 내가 힘들 때 돈 있을 때 집을 별도로 하나 산다든가 땅을 뭘 하는가. 해놓기 전에는 예. 대비가 비상시 아니에요 결국은. 예. 잘 나갈 때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도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진리야. 왜? 예. 아, 이론상으로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안 하는 여자도 있지만 예. 거의 칼자루를 계속 쥐고 있어야 돼요. 경제권은 여자가 준다니까. 돈 안 벌어도 좀 나고 끝난 거야. 아무리 자식을 낳고 지랄해도. 자기가 돈 벌어다가 가져온 꿈이 있으면.